이제 백신 맞히려고. 아, 버려진 강아지? 아이고. 토끼가 예방접종 하려고 차에 싣고 병원에 가고 있어요. 자, 갔다 오자. 자, 가보겠습니다. 아니, 세 마리 다 살았는데, 네. 이놈이 제일로 약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데려와서 영양제를 맞췄거든요. 이제 백신 맞히려고. 이리와, 긴장하네. 이거 야생 고양이에요. 어미가 우리한테 키우라고 자꾸 이렇게 눈치였는지 야를 이렇게 저기 데려 이렇게 짚는데도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 그라님은 너 야 방치할 거니까 우리한테 보호 좀 해주라고 어미가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애들은 어미들이 방치하던데요. 예, 죽으라고. 안 돌보더라고. 안 돌봐요. 밀어내버려. 다른 것들은 젖을 안 먹는데 야만 젖 먹어. 그래가지고 저번에 아들이 이제 살짝 이렇게 추루주면서 했더니 으르렁거리도 아니야. 어미가 데려가라 이거죠. 보호라, 보호하라 이거지. 그리고 그 저기 암컷 중성하면서 야 데리고 왔잖아요. 내가 몸살을 알아버렸어. 스트레스 받아갖고. 애들도 세 마리도 몸살을 앓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혓바늘 쓰고. 아, 진짜 이 중성화하고 중성화하면 저도 아픈 것 같아요. 애들을 중성화 시키면. 친구들이 아파하는 걸 보니까. 예. 너 거기 있다가 예방 접종 하고 가자. 진돗개 같은데? 응? 버려진 건가 봐요. 아, 버려진 강아지? 아이고. 얼었어. 쫄았구만. 쫄았어. 불편하니까. 자. 그래요. 너도 지인 잘 만났다. 아이고, 복 받으실 거예요. 복이요? 이 나이에 복 받으면 뭘 것이었냐? 건강하셔야죠. 그 나이 복이 자손들 잘 되고. 제가 어렸을 때 편안하시고. 아, 그럼요. 그게 복이지 뭐. 유랭이 그렇게 들렸고. 네, 난 또 보리보리가 어리버리로 들렸네. 야, 너 어리버리 아니지? 어리버리예요, 우리가 이름. 어리버리로 해야 되겠다. 그래, 어리버리로. 안 돼요. 이름 따라가요, 어리버리. 아, 그래요? 예. 네. 아, 어리버리 해요, 지금 애기랑. 아니, 노래 갖고 보리라고 적거든. 아, 예. 또 보리, 보리가, 보리 좋네요. 보리도 보리가 좋네요. 노래 갖고. 예, 예. 이름도 좋네요, 보리. 어리버리에 대본네, 어리버리. 에이. 보리야. 나중에 커서도 어리버리 해버리. 그럼. 보리야. 못 알아들어? 보리 지가 보리. 2주 후에. 예. 넌 참. 2만 원이요? 너 복 받았다. 오래 살아라. 주인 모시고. 지금 떨죠? 어쩔 수 없다. 줄었어, 줄었어.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우리야, 쳐다봐라. 우리야, 가자. 가자. 스타일은 진돗개인데? 왜 그걸 방치했을까, 누가? 아, 이게 들깨 같아요. 들깨요? 네. 깨끗하고 좋네요. 아, 씻었어요. 씻겠어요. 아, 씻겠어요? 와, 뭘 다 씻겠어. 아니, 근데 이 눈하고 두상하고 꼬리 보면 진돗개 향이에요. 자, 자, 자. 오래 살아라, 나. 알았다, 그냥. 신속. 어, 그래. 수고했어. 오구였는데. 그럼 이놈, 조그만 놈한테 양보를 해. 셋 중에 막내는 양보를 안 해. 한 대 딱 맞발로 때리든가, 문은 시용하든가. 많이 컸어요. 자자자, 나가봐. 옳지. 야, 너도 어디 가볼래? 거기 들어가서?
그래, 너도 가볼게요. 이제 받아주네. 봉이가 받아줘. 응. 덕이 이리 와. 덕이. 에이. 덕이야. 이리 와. 이리 와. 덕이야. 덕이 이리 와. 너도 궁디 팍팍 해줄게. 아직 학교에만 야, 강 흥분하지 말고. 야는 새끼 염이야. 염이 어디 갔어? 하비다가
고기 좀 더 줄까? 네? 응? 그래 알았어. 너 있어봐. 아저씨 고기 더 줄게. 너한테는 이렇게 막 다 주고 싶냐? 여기다가 이따가 비닭이도 저기 있어요. 저기 휴자 옆에. 이리 와. 순덕아 이리 와. 순덕 갈게요. 아저씨 고기 갖고 왔는데. 순덕아. 이놈 봐라 성노네. 순덕 이리 와.